영신산업 네. 보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마 하루 종일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하셨고 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테슬라에 납품하는 차체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전기차 업종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루시드 모터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 중인 리비안, 제2의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 관련주들 쪽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납품을 추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의 패러데이 퓨처라고 하는 회사와 글로벌 전기차 위탁 생산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전기차 시장 지금 점유율이 한 4.5% 정도 되는데 올해 초에요. 올 연말 정도면 한 20%까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가가 급등하고 또 뭐 공급물량 물류 대란 뭐 이런 에너지 대란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차의 지금 그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패러데이 퓨처사의 전기차 모델이 FF91인데 이쪽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공급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적도 3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은 역배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여기 지금 그 단기와 중기 이평선들이 쭉 이어지면서 한 자리에 만나려고 하는 이런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외국인들과 기관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공략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금 34,000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명신산업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 기대된다라고 하니까 실적 부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청호 차장님, 내일 종목 뭐 사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서희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어제 해당 종목이 장중에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테슬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누구도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고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기업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테슬라의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월등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이게 대중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재화로 사치재가 필수재로 넘어오는 영역에 지금 딱 있는 거죠. 예전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 사치재가 필수재로 들어오는 순간에 주가가 크게 급등했고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나 기타 모든 재화, 사치재가 필수재로 들어오는 그 시점에 주가가 크게 급등합니다. 10년 뒤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전기차를 타고 다닐 거예요. 그렇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분명히 더 올라갈 것이고 서희건설이 현 시점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의 지분을 결코 당장 매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서희건설은 분명 이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 오늘이라도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주가가 크게 튈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역시 본연의 역할인 건설이죠. 동사는 브랜드 가치 기준 현재 9위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힐스테이트, 자이, 레미안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도권 내외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스타일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충분히 많은 물량을 현재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동시에 지금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변수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죠. 이게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한 가지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건설사는 결국에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과 동시에 대선이 이제 나오고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건설사는 아파트 공급과 같은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 사업도 매우 많이 진행을 하는데
동사 또한 거기에서 충분히 수혜를 얻을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적어도 건설사의 주가가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는 있지만 중기나 장기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코 여기서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상으로도 사실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 어제 나왔어요. 어제 장중에 크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말 미미하지만 갭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4월 9일이었죠. 이때 얼마 안 된 이 갭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30%가 올라요. 어제도 고작 0.8%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0.8%밖에 안 되는 이 갭이 1년 동안 고작 두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갭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이 가격만 무너지지 않으며 강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갭 상승이 가지고 있는 강한 매수세, 그게 곧 매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일건설 오늘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가 되든 크게 무너지지만 안 된다면 여기에서 분명히 지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내일 여러분들이 서일건설을 포트폴리오에 한번은 담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2,250원, 손절 가격은 1,7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일건설, 명신산업 두 종목으로 내일장 시초가 공략 한번 성공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